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지금 잠깐 나왔는데, 여기 오면 이게 다 해수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예.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시는 거 보니까 참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예, 쫙, 이거 쫙 펼쳐져 있죠? 역시. 예. 자, 이렇게 해수욕하라고. 근데 지금 비가 오는데도 지금 저기서 해수욕하려고 사람들 많이. 자, 우산 쓰고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역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와, 이거 조각상 보이세요? 와, 멋있죠. 와, 이 용이에요, 용. 용에다 이거 뭐, 이거 뭐냐? 와, 멋있게 딱 됐네. 길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길이 예쁘게 쫙, 이게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예쁜 길이죠. 걷기 딱 좋아요. 요리가 곧 시작할 예정이오니 시청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수감도에 가지냐? 응. 그러면 막 왜 입맛 안 맞아요? 아니, 감자가 조금 세요 보다. 나 세다고요? 볶았는데요. 맛있어. 그럼 침을 뭐 오후에 마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날이 오고. 맞춰주면 다리하고 포름 안 맞고 다리만 맞춰줄게. 침 맞을 땐 잘 맞아야죠. 안 가는 사람들은 안 맞아. 패스니도 안 맞아. 어떤 친다 나도
맛있다. 감자랑 가짐. 아주 맛있네. 내가 두꺼장도 먹었어. 넌 내일 아침 몇 시에 갈까? 8시 출발해야죠, 제주가 되면. 용광병원 가야 되면 거의 9시도 근무니까. 오늘 비가, 어제 좀 막 비가 많이 온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이나 시원하네. 오늘 시원하다.